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보상 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30년 가까이 해먹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 의료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임은 명백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먹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